네, 3교시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법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75페이지 피세요. 몇 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자, 순서 이렇게 돼 있죠. 2편 우리가 물권하면서 지금 점유권하고 뭐 비교했어요? 본권 비교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뭐예요? 본권, 그죠?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이 있으면, 자,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있고 이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게 없는데, 이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물권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물권하고 비교했잖아요. 본권인 무슨 물권, 제한물권하고 뭐 비교했어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본권 맞아요? 유치권도 뭐고? 저당권도 본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럼 지상권자는 점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참 생각, 있었어요. 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없었어. 전세권은 유치권. 있었어요. 저당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권인 제한물권자 중에서 누구하고 누가 같아요? 지상권하고 뭐하고? 전세권은 본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본권에 있는데 얘가 없으니까 자꾸 놀리니까 이게 슬프잖아, 왕따잖아. 그래서 여기 저당권하고 내용이 어때요? 저당권에. 같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 물권 저당권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신경질나게 얘랑 놀잖아요. 그거 좀 미쳐가지고 뭐야? 이런 날 했잖아. 그래서 뭐다? 빨간 게 뭐고? 친구고. 이건 뭐다? 왕따고. 예? 혼자 미친 애가 누구다? 이게 뭐다? 얘가 유치권은 뭐다? 왕. 왕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표현 방법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 뭐다? 왕따 뭐다? 왕따. 자, 이건 이제 물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다음 3편 뭐로 넘어가야 돼 이제? 채권. 그죠? 채권은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채권은 계약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편 채권은 계약이 들어가면 여기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서 무슨 계약도 있고, 응? 민법전에는 무슨 계약도 있고요. 전형 계약도 있고, 모두 있다. 자,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 분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27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네, 275페이지 가시면, 자, 큰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로 1번이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이에요? 가로 1번이 네, 전형 계약과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로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2번. 그렇죠. 쌍무 계약과 뭐다? 편무 계약 이렇게 나눠줍니다. 쌍무 계약의 반대말은 뭐다? 편무라고 돼 있다는 거죠. 반대. 자, 또 한번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면. 3번.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과 무슨 계약? 무상계약이란 말 나오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낙선계약과 무슨 계약이요? 유물계약.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전형의 반대말은 뭐다? 비전형. 쌍무의 반대말은 뭐다? 이 쌍이 서로 쌍자고 편은 한쪽 편이에요. 자, 유상의 반대말은 뭐다? 무상. 낙상 반대말은 뭐다? 연습하세요. 뭐다? 요물. 네, 그럼 이제 이제 결국 이제 요세 가지 얘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세 가지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범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있잖아요. 무슨 대차요?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서 전용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눴잖아요. 이걸 제가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연습하면 돼요. 자, 이거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매매 있었죠? 뭐요? 매매가 어떻게 됐어요? 매매가. 매매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계약은. 한쪽이, 자, 보세요.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응?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하고?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563조를 받고 싶으면,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발했을 때 혹시 기억 안 나요? 자, 페이지 가보세요. 188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188페이지. 찾았어요? 3편, 채권. 계약해서 563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 그 조문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약속 정했죠? 한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약정, 약정.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초점을 놓고 보는 겁니다. 한쪽은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질문 들어갑니다. 약정했을 때, 자, 효력이 생긴다. 자, 이 말이 맞을까? 아니다. 약속 정한 것을, 뭐한 것을? 약속 정한 것을, 이쪽도 약속을 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자, 뭘 좀,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뭐하고? 이전하고, 이쪽도 약속 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대금을 뭐 한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 효력이 생긴다. 자, 빚점입니다. 맞춰보세요. 563조 매매는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 A점 때 효력이 생긴다. 아니다. 약속한 것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줘야지 효력이 생긴다. 둘중 하나 고르세요. 네? 그럼 뭐가 아니고 빚점이 아니고 뭐다? A점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때 계약이 성립하면 이때 계약이 뭐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들끼리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계약이다? 어려워요, 요물기야.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 낙선계약. 그래서 뭐다 이거는 왜 낙선인가 봤더니 청낙, 승낙, 성립. 청낙, 승낙,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그럼 요물은 뭘까요? 요한다.
물건, 인도 등등을 요한다. 물건 뭐예요? 인도 등등을 요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그럼 매매는 실제로 뭘 줘야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서 뭐만 해도 약정만 해도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아시습니까? 따라서 청약 승낙 있을 때 낙자 보면 생각하면 돼. 뭐라고요? 아니 뭐가 있어요? 청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거든요. 그 낙자 보면서 뭐 이렇게 돼요? 청약 승낙 약정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계약. 그러면 약속한 것을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 한다? 요물계약.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276페이지 가보세요. 자, 가로 4번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계약? 낙성 계약과 무슨 계약? 요물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 즉, 뭐만으로?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자, 14가지를 15개로 고치세요. 몇 개? 15개로 고치세요. 15개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2번 갑니다. 요물 계약. 요한다. 필요로 한다. 물건 인도 등등을 현실적으로 요하는 계약. 당사자 간 약정 외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 인도, 대가, 지급, 일 완성 등 계약에 필요한 행위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했을 때, 완료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자, 세 번째,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만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전형 계약 중, 자, 특징. 무슨 계약이요? 자, 계약금 교부 계약. 대물 변제 등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자, 딱 계약금 교부 계약 그걸 딱 색깔 칠하세요. 계약금 교부 계약. 그다음에 낙성 계약의 가장 대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매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계약금 교부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자, 이렇게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자, 약정해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다? 네,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약정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다음 코스는 뭐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주기로 약속을 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보통 얼마 걸죠? 10% 1억 정도 걸거든요. 그러면 갑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한 1억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을이 지금 계약금 1억이 없고 9,100이 없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얼마 주기로 9천 주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약속.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러면 약속하면 보통 그날 다 주는데 이날 한 푼도 안 주고요. 이렇게 정했어요. 자, 3월 1일입니다. 비점 때, 그 다음날, 3월 2일 날, 계약금 일부, 9천에서 4천, 얼마? 4천. 그 다음에 시점 때, 3월 3일 날, 얼마? 5천. 혹시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뒷점 때 가서 뭐 주고? 3월 15일 날뭐 주고? 중도금. 뭐 주기로? 뭐 중도금 뭐한 6억, 뭐 5억 4, 뭐 4억 4억 나중에 2점 때 잔금 뭐 주기로 10억이니까 4, 5, 5억 주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이런 순서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 보통
자, 이때 역시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약금 해지란 말 아세요? 해약금 해제. 뭐라고요? 해약금 뭐다? 해제. 혹시 계약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갑도 뭐할수 있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 누구도. 단, 갑이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안 돼요. 배. 받은 계약금 배를 뭐하고? 지급하고, 의리할 때는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뭐할수 있다? 털수 있어요. 그걸 무슨 해제를 한다? 아, 들었습니다. 무슨 해제요? 아니,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그러면 자, 받은 쪽에서 할 때는 배액을 지급하고, 의리할 때는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털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건 이제 뭐 전까지냐면 요거 요거. 뭐 전까지? 보통 중도금 뭐 하기 전? 지급 전까지 할수 있는 제도가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사회에서는 을이 준 돈이 얼마죠? 아니, 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준게 없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준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아무것도 준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럼 을은 이 상태에서는 얼마, 아무것도 없죠? 0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갑한테 무슨 해제를 할수 있다면, 무슨 해제요? 0원을 준 상태에서, 자, 무슨 해제를 할수 있다면, 을이 해, 약금 해제를 할수 있다면, 을이, 갑이 얻은 이익은 얼마예요? 0원이죠? 얼마? 0원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4천을 주고서 얼마를 주고서 얼마를 주고서 4천을 주고서 만약에 여기서 해약금 해제를 할수 있다면 갑이 받은 이익은 얼마예요? 4천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근데 5천까지 다 주고 만약에 해준다면 결국 얼마를 다 줬다는 얘기죠? 4천, 5천 얼마? 9천이죠? 자, 9천을 주고서 해약금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예요? 갑이 얻은 이익은 얼마예요? 9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하고 을이 4천을 준 다음에, 뭐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4천을 갖다가 내가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으면 갑은 얼마 받은 상태죠? 4천이죠. 그럼 이렇게 4천 먹고 떨어지라 그 얘기죠. 근데 갑이 이렇게 반문해 올 수도 있어요. 갑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때 못 한다. 이때 하면 안 되고 너 하려면 이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얼마 먹고 떨어져라. 4천 먹고 떨어져라 했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약속한 계약금을 얼마까지 다? 9천까지 다 주고 해라.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만원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돈 5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판사가 갑의 얘기를 들어줄까요? 을의 얘기를 들어줄까요? 하는 얘기예요. 갔더니 판사가 뭐라 하냐면요. 아,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은? 자,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정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다 이렇게 나요. 이렇게 뭐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 뭐 하고 지급해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무슨 해제는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다다다 주기 이사 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뭐한 다음에 다다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갑편이에요, 을편이에요? 갑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하고 싶으면 여기 해약금 해제를 하고 싶으면 약속한 계약금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주고요? 다다다다 준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팔았는데 거꾸로 갑쪽에서 뒤집어서 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할수 있다면 영원 줬는데 영원 왔으니까 영원이죠. 만약에 이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4천에다가 플러스 4천 오는 거죠. 여기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얼마 오는 거예요? 9천이죠, 전부 다. 그럼 뒤집어서 갑이 만약에 뭐 하려면 해약금 해제하려면 갑도 마찬가지예요. 4천 받고 4천 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판사가 재판할 때 네?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 약속한 계약금을 다준 다음에 해약금 해제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네? 이걸 낙성 계약이란 말을 써주고, 네? 약속한 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이때 이루어지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계약이다? 그럼 판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겠지, 뭐라고? 무슨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계약이므로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들만의 언어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므로? 유물 계약이므로. 그죠? 계약금을 다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뭐한 다음에 지급한 다음에 뭐할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 요물 계약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뭐라고? 무슨 계약? 다다다다 계약. 그러니까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고 이름을 명칭 붙였다. 낙성이고 약속한 것을 뭔가 줘야지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이다? 유물 계약이다. 그죠? 그러면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는 아까 약정, 아니 아까 있잖아 여기. 약정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죠? 그 무슨 계약이 아니고 유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유물 계약의 대표는 뭐다?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다다다다. 그다음 뭐예요? 해약금 해제.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해약금 해제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고요?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계약이고 해약금 해제. 따라서 다 주기 전까지는 갑이든 을이든 절대 무슨 해제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계약금을 다준 다음에 뭐할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약정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이 아니고 뭐다?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그럼 하나 기억하세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매매는 유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서. 그러니까 뭐야? 약정, 약정. 됐어요? 자, 박수 쳐볼까요? 박수 쳐. 이게 뭐죠? 약정, 약정. 무슨 계약이죠? 무슨 계약? 아니, 반대로 해야 돼. 뭇뭇이 아니라 뭇뭇이다.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효력이 생긴다 했었단 말이야.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효력이 생길까 보자는 얘기야. 자, 법조문에 약정,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풀읍시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게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다고요? 유효합니다. 그러면 갑한테는 어떤 효력이 생길까? 반대 거 달라. 뭐 달라? 갑한테는 뭐 달라? 대금 달라라는 효력이 생기죠. 이쪽은 뭐 달라? 뭐 달라? 아니, 그대로 해야죠. 재산권 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 달라를 갖다가 그들만의 언어로 뭐라고 한다? 달라? 아니, 달라가 뭐요? 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채권. 그럼 이쪽도 뭐 달라?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대금 채권을 달라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상대방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달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을은, 아니, 을은 줘야 돼안 줘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을한테는 이게 뭐예요? 대금 줄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을이 재산권 달라는 채권을 던지면 당연히 이쪽은 뭐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 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이 채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채무가 보니까 채무가 양쪽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 아이고 이게 무죠? 이게 무죠? 그럼 여러분도 혹시 쌍용 자동차 이름 알아요? 몰라요? 쌍용은 뭐예요? 용이, 용이 한 마리 두 마리 용두 마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쌍용 자동차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힌트 드릴까요? 무두 마리는 뭐라 그래? 무두 마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다?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낙성 계약에 반대되는 이게 아까 지금 약정, 약정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게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낙성 계약이죠. 반대말은 뭐죠? 이게 어려워, 이거. 뭐요, 이거? 요물 계약이에요. 자, 얘기했잖아요. 오늘 테스트 단정 이해가 안 돼도 내년 언제까지? 8월까지 그 연습할 게 생각하면 나올 거예요. 자, 쌍무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쌍무의 반대말이 학자들이 지금 적어놨어. 뭐라고? 한쪽 편, 뭐라고? 편무라고 했어. 편무계야. 그럼 여기 달라, 달라는 결국 저쪽한테는 채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계약이 채무를 이해하니까 무슨 계약이다, 이거? 그 무슨 계약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요거 할 때는. 요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이다. 자, 그럼 쌍무 편무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앞에 지가 있죠. 가로 2번에 있잖아요. 가로 2번이 쌍무하고 뭐다? 편무. 아, 무가 몇 개구나? 두 개. 서로 쌍.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이쪽도 재산권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갑이 을한테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을이 갑한테 이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면 을은 돈이 빠져나가죠. 그럼 자신의 돈은 뭐가 돼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돈은 돈 대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사람 돈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준다. 돈을 내어주잖아요. 그 돈을 준다는 얘기를 갖다가 또 신경질나게 또 지들끼리 어려운 말을 해.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시키는 것을 법률 용어로 출연이다 이렇게 씁니다. 뭐라 한다? 출연. 아,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출연 뜻이 뭐라고요? 아, 내어준다. 내거 준다. 내거 뭔다? 준다 그 얘기예요. 내거 주면 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어렵게 뭐라 한다? 연자가 출연자 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출연하지만 이쪽도 가면 갑의 재산권은 빠져나가고 을의 재산권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거 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 질게. 아유, 이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내거 준다는 뭐라 한다? 출연한 거 출연. 내거 준다는 걸 뭐라고요? 그럼 책에 내거 준다면 될것 같다가 크게 어렵게 뭐 출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양쪽이 뭐 하고 있다?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출연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이게 대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출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공짜가 아니라니까 이게 뭐다 이거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서로 뭐 하고 있으므로 서로 지 것을 주니까 서로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걸 뭐라 한다? 유상. 자, 유상에 반대된 말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무상이죠. 뭐라고요? 무상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쳤죠? 이게 뭐예요? 약정했죠? 이게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 그러면 효력이 생기죠? 그럼 손을 이렇게 펴봐요. 주세요. 이쪽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달라. 아니, 약속을 뭐 했으니까? 정했으니까 약속대로 주세요. 이게 뭐지요? 아니, 달라가 뭐다? 어려운 말로 채권. 약속을 정했죠? 그럼 약속대로 달라 했죠? 그럼 뭐죠? 채권. 됐죠? 그럼 이 채권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갑의 채권, 대금, 달라, 채권은 을에 뭐가 돼요? 대금. 채무가 되죠.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럼 손바닥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가 뭐예요? 두 개니까. 쌍무. 그 뭐가 아니고? 좀 어렵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됐죠? 그러면 지금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돈을 줬 채무를 이행했죠. 채무를 이행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이쪽도 재산권을 이행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서로 채무를 이행했죠. 아까 이게 뭐라고요? 주는 걸 마이너스 플러스 내거 준다는 얘기를 뭐라 한다? 출연. 그럼 이쪽도 출연했고 이쪽도 출연했잖아요. 그럼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출연한 것을 뭐라 한다? 유, 상.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자, 그러면 몸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몸동작. 보세요. 아까 뭐 해보세요, 이거. 박수 치고. 약정. 무슨 계약?
좀 더 써. 요물계약. 요물이 아니고 낙성. 그러면 약속대로 효력이 생기죠. 달라, 달라. 채권, 채권, 채무, 채무죠. 그럼 뭐요? 쌍무계약. 좀 더 써요. 아니, 좀 더 써.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요. 채무를 이행하지요. 그럼 서로 채무를 이행하니까 마이너스 내 거 주는 거야, 전부 다. 서로 뭐 하죠? 출하니까 뭐다?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그 몸동작. 3단계요. 하나, 주세요, 주세요. 채무, 채무, 이행, 이행. 해보세요. 약정, 약정. 달라, 달라. 채무, 채무. 이행, 이행. 어? 뭐? 약정, 약정. 채권, 채권. 달라, 달라. 채무, 채무. 이행, 이행.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박수 치고. 매매는? 매매는?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그럼 약속대로 달라 달라 주세요. 채권 채권 발생했죠. 그러면 상대방 채무 채무죠. 양쪽 채무 부담하죠. 무슨 계약? 무엇이 아니고 아니 편무가 아니고 쌍무. 그럼 약속대로 이행 이행하면 되겠네. 그럼 서로 이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서로 내 것을 주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출연 출연. 서로 출연한 것을 뭐라 한다? 공짜가 아니니까.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그러면 그 요 계약 분류를 자꾸 연습을 하면 계약법 다 들어와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그럼 지금 이거 했죠. 무슨 계약? 전형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 이 전형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럼 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이것부터 시작했잖아, 뭐부터? 낙성인지 뭔지, 요물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고, 주세요, 주세요가 뭐죠? 네? 쌍무하고 뭐죠? 편무죠? 그 다음,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죠? 출연, 출연이 뭐죠? 유상이 뭐요? 이렇게 공부를 머릿속에 해놓으란 말이에요. 책 순서대로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이렇게 낙상하지 마시고 몸동작으로 3단계를 하란 말이에요. 박수 친 게 뭐요? 빡빡. 약정, 약정 했죠? 무엇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그럼 약속대로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저쪽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채무, 채무가 있죠? 양쪽 채무담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채무 이행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게 무슨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계약법 얘기가 여기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순서를 머릿속에 갖고 뭐 한다? 기억해라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뭐하고 뭐를? 연습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물권법은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했었고 본권인 제한물권과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연습을 좀 잘 해놓으시면 딱 틀이 잡힐 것이고 이 계약법은 이것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뻑치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달라 달라. 채무 채무. 쌍무. 이행 이행. 뭐다. 출연 출연.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채무. 불이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서로 채무를 이행했는데 못하면 채무 무슨 문제?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서 또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이 틀만 전제하고 있으면요 다 맞을 수 있다 없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다. 되세요?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똑같아요. 무슨 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요물이 아니고 뭐고요? 낙성이고요. 무엇이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됐어요? 자, 일단 계약 분류만 설명드렸어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이거 계약 분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차이점을 또 설명드리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네. 집에 가시면서 어떻게 연습한다?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